어찌 이런 천한 목을 나더러 진찰하라 말인가? 의원한테 환자의 신분이 뭐가 그리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네 어찌 임금님의 명을 거역하고 천주를 섬긴단 말이냐? 당신들은 믿어도 믿어 없어. 자식도 없어. 어머니께서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셨을 겁니다. 형아 그랬어요. 어머니가 한나라 가도 맨날 우리 옆에 있는 거라고요. 여기 사람들 다 불어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알죠? 시방 뭐라는겨? 고통스러울수록 그분의 고통을 되새기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게 다 교촌 사람들하고 신부님 때문이라고요. 저놈 때문에 우리 회장님이 붙잡혀갔단 말이에요. 이제 짐승 잡는 백정은 다 내가서 알아보시오. 왜냐면 내일 아침은 목이 달아날 테니까. 가자. 불난 거 아니에요? 아이 교촌이 저기 어디쯤 될 것 같은데요. 얼른 가봅시다. 예. 나 뺀 집도 없어져 빈고 방도 채팩하고. 아이고 인자 막 이미 나온 적 없잖아. 아이고 세요.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누구시게요? 당신들은 뭐고? 아니, 이러지 마세요. 이분은 최영호 신부님이세요. 신부는 무슨 신부? 신부님, 신부님. 참말로 신부님이 맞는겨? 네, 맞습니다. 신부님, 참말로 잘 오셨습니다. 제발 우리도 좀 살려주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말도 마이소. 쌀도 짐승도 다 잡아가고 예. 공소에 불도 지르고 사람들도 다 잡아갔어 예.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만 보면 눈에 헷가닥 돌아버립니다. 아이고 신부님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우리 좀 도와주이소. 우리 좀 살려주이소. 대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왜 잡아간단 말입니까? 며칠 전 관아의 방이 붙고 나서부터 이래 됐습니다. 보전들보다 이웃이 더 포악합니다, 신부님. 그라모, 천주학쟁이들 재산은 무조건 뺏어도 된다 말이가. 아 그렇단게. 집이고 곡식이고 다 빼앗아도 도둑질이 아니라잖이요. 참말로 이게 웬 떡이란가? 아, 딱 그러지 않아도 말이여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겨울을 어떻게 나나 걱정을 했는데 정말로. 그러면 이놈 아는 천주학쟁이라도 있다 말이자. 드디어 지금부터 눈에 불 켜고 찾아봐야지. 아 참, 그러잖아 말이여 신자보다 신부를 잡으면은 자그마치 포상금이 만약이라는데. 신부라카모 그 눈 파랗고 머리 노랑 고생이 말이가. 아 그리여 그냥 예전에 잡힌 것만 여봐라. 그냥. 내가 껍데기를 홀라다고 벗겨버리고 말던게. 그만 가요 저씨. 진사님 설마 또 박해가 시작된 건 아니겠죠? 아무래도 조정에서 또 당파 싸움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떡하죠, 신부님? 저보다 외국인 신부님들이 더 걱정입니다. 그분들은 외양이 달라서 금방 눈에 띌 것이 아닙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주교님께서 안전하신지 무사하신지 직접 가서 확인 좀 하고 오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신부님들 안위도 좀 살펴주시고요. 아이고, 신부님은 어떠시고요? 저야 눈에 띄지 않으니 나서지만 않으면 사람들도 모를 것입니다. 어서 서두르십시오. 한시가 급합니다. 야,
어서요. 어서. 어서 가십시오. 어서. 신 박해 1859년 12월 마지막 주에 시작돼 이듬해 9월까지 약 9개월간 지속되었던 탄압 사건이다. 1839년 기해 박해 당시 천주교도 색출에 공을 세운 금위대장 임성고의 아들 좌포도대장 임태영이 주동이 되어 조정의 명령도 없이 사사로이 일으킨 박해로 천주교에 대한 개인적인 적개심이 그 주된 원인이었다. 물질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 시작된 박해였기에 포졸들의 방화, 약탈, 부녀자 겁탈 등 비인도적인 피해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았고 당시의 중요한 교우촌들이 황폐화되어 신자들은 생계수단을 잃고 유랑하는 자가 많아져 교회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오. 이보시오. 괜찮으십니까, 신부님? 아, 여기가... 아가다, 깨어나신 기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여보, 퍼뜩 와보이소! 신부님 깨어나십니다! 무리하지 마시소. 그냥 누워 계시소. 아, 괜찮습니다. 뭐라고? 아이고, 아이고 신부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신부님 정말 몰랐습니다. 지난번 맨치로 약탈하러 온 사람들인 줄 알고 지긋지긋 했습니다. 아닙니다. 요즘 워낙에 흉흉하니. 당연히 그랬겠죠. 여유 있는 아가다 아니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보쯤에든 제의를 보고 타커니 신부님은 걸 알아봤다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신부님 왜 합니까? 일에 오셨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해 때문에 신자들이 다 숨어버린 기라이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십니다. 신부락 하는 작자가 여 있단 말이고. 그래 맞다. 내 입 독이를 똑똑히 들었다고 안 가나. 저 밤마다 모여가고 그 천중과 뭔가 하는 그 귀신한테 제사 지낸다고 안 가나. 맞나? 그러면 버뜩하지. 네 당장 잡아가. 네 강해 강. 돈 좀 벌게. 세운들 급하긴 방까지 기다렸다가 말이야 다 모이면 그때 싹쓸이 하단 말이야 자식아. 야, 이거 이게 뭔데 자식아냐. 도미누스 보비스쿰 에쿰 스피리투. 신부님 버뜩 피하셔야 합니다. 포졸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포졸들이 지금 일로 말인기요? 아무래도 들통난 것 같은데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아가다 어서 신부님을 안전한 곳으로 모셔. 신부님 이쪽입니다. 어서 가십시다. 아니 여러분들은 어찌하려고. 저희들은 신부님이 안전한 곳으로 피하실 때까지 여기서 시간 좀 끌랍니다. 어서 버트. 이쪽입니다. 버트 신부님. 어서 가라. 어서. 너는 어디 있노? 어디 있냐? 천주는 어디 있는 말해라. 어디? 뛰어. 이쪽입니다, 신부님. 이쪽이 마을 반대 방향입니다. 저쪽은 산세가 험해서 포졸들이 따라오지 못할 깁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와이에? 이럴 순 없어. 다시 돌아가겠소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대신 가서 잡히겠소. 신자들의 희생이 너무 크오. 극하면 안 됩니다, 신부님. 신부라는 자가 어찌 신자들을 버려두고 혼자 도망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저들의 고통을 보고도 혼자만 살겠다고 떠날 수가 있겠소? 버려둔 것이라뇨? 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이대로 떠날 순 없소. 떠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정녕 저희를 위한 길이라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와 저분들이 목숨을 걸고 신부님을 지키겠습니까? 와 모든 신자들이 신부님이 무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신부님은 단 한 분뿐인 조선인 사제가 아니십니까? 수천, 아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신부님을 만나 천주님 말씀 듣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이대로 잡혀서 순교하게 되시면 그땐 사람들의 절망이 더욱 크다는 거 정녕 모르시겠습니까? 제발 이대로 떠나주이소. 안전한 곳으로 가가 박해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안 합니까? 깜짝이야. 이 먹고. 자,
참나 요상실은 내기까지나. 내 잡아가소. 이 미친 가시나 아이가 최석고 패. 내도 전주견이 내도 잡아가란 말입니다. 지금 뭐라 하는 겁니까? 내도 전주교인입니다. 그러니 내를 잡아가란 말입니다. 이 가시나 미치고 단단히 미쳤구만. 재수없다. 패! 가자! 제대로 못 들었습니까? 내도 전주교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도 다른 사람들처럼 강가로 끌고 가란 말입니다. 그래, 네 천추쟁이 맞제? 그게 그리 네 소원이라모. 잡아가주지.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거라. 끝까지 살아남아. 이 가련한 조선 땅에 주민의 말씀을 전해줘야 한다. 와, 저분들이 목숨을 걸고 신부님을 지키겠습니까? 와, 모든 신자들이 신부님이 무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신부님은 단 한 분뿐인 조선인 사제가 아니십니까? 뭘 이러지 말라는 기고. 잡아가 달라고 떼쓰면 바로 네 아이가. 네 같은 천추쟁이 잡아가봤자 우리 관장 나리만 억수로 좋은 일 시키는 거다. 그러지 말고 네 내 말만 잘 들으면 구이 보내줄 테니까네. 걱정 말거라. 이러네. 와, 이리 자꾸 피하노. 와, 은장돌에도 꺼내놨고. 천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천주님이 어디 있는데? 지금 내 옆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 그럼 진짜로 나와보라 해라. 천주님 낯짝이나 한번 보고 나와보라 해라. 천주님께서 지를 지켜주실 겁니다. 내는 당신들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가시나가 만나 헛소리 가시나야. 그래, 네 째려보면 뭐야 할 끼고 불러내라. 불러내가 널 지켜달라고 하란 말이다. 불러내! 불러내 말이야! 불러내란 말이다! 불러내! 불러내! 불러내란 말이다! 그만! 그만! 아이소! 이거라! 가시나라! 천주는 어디 있노? 말해봐라! 지 옆에 함께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주께서 당신들을 똑똑히 보고 계십니다. 당신들이 한 짓을 딱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가시나! 형님! 형님! 그만! 그만! 가입시다! 천주쟁이 지지 제스 어떡하대. 얘 이건 나라. 그딴 게 어딨노. 이 가시나가 도망치려고 꾸민 소리라. 지 몸을 탐한다면 천주께서 용서치 않을 겁니다. 그래, 마 용서치 말라케라. 용서치 말라케라 이 가시나. 재수 없는 가시나. 이거 봐라. 네가 해라. 어디에? 그만. 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어쩔랍니까? 새끼놈들 말거라 이 빙신아. 형은 어쨌든 내는 수습니다. 안 할랍니다.
나사만 데려갈 테니깐에 애기 먼저 맘대로 하소. 저런 빈신. 네 오늘 억수로 운 좋은 줄 알게래. 네 특별히 봐주는 기다. 중림굴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 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는겨? 아, 벌써 보름이나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무슨 병을 당하신 게 틀림없어요. 아, 초조해서 못 기다리겠구만요. 지금 가서 찾아볼랍니다. 어디 가서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아, 어디든지요. 이대로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아, 이 조선 팔도 다 주시더라도 제가 신부님을 모시고 올랍니다. 리부아 신부님과 르그레주아 신부님께 저는 박해의 폭풍을 피해 조선의 맨 구석 한 모퉁이에 갇혀 있습니다. 벌써 여러 달 전부터 주교님과 다른 선교사 신부님들과도 소식이 끊겨 그분들이 아직 살아계신지 어떤지조차도 모릅니다. 교우들은 거의 모두 다 자기 마을에서 쫓겨났고 집과 전답과 생활 필수품 모두를 다 빼앗겼습니다. 교우들이 끌려간 마을에서는 포졸들이 모든 것을 약탈하고 불질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을 데도 없고 몸부쳐 지낼 곳도 없이 극도로 처참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이 나무 껍질이라도 씹어 먹어라. 싫다. 밥도 밥 먹고 싶은데 이놈아 없는 걸 어떻게 주노.
이제 감자도 다 동이 났구만요. 아유, 이거 먹을 게 없어서 큰일이에요. 아이고, 며칠째 제때 잡수지 못하고 이렇게 무리를 하시다니. 자, 이거라도 잡수세요. 아, 그래야 계속해서 신자들 돌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져다가 신자들에게 나눠주세요. 아니, 저게 뭐예요? 저 사람 아니에요? 아유, 이봐요. 아유, 이 정신 차려요. 아, 눈 좀 떠 봐요. 아유, 살아 있어요. 아유, 숨이 붙어 있어요. 아가다 자매님. 정신 좀 차려보시오. 내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소? 정신이 드나 봅니다. 아가다 자매님, 괜찮으시오? 어떻게? 산속에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리고 왔소. 잠시 후면 의원이 올 터이니 조금만 힘을 내시오. 이렇게 죽기 전에 신부님을 다시 뵐 수 있다니 천주님이 지를 끝까지 지켜주셨사이에 이제 잘 가십시오, 아가다 자매님. 하늘에 가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성모님께 지금 여기 우리 불쌍한 조선 교우들을 위해 빌어주시구려.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자비를 잊지 마소서. 우리 눈이 모두 당신의 자비에 쏠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이 당신의 자비 안에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천주님, 우리의 잘못과 죄과를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를 벌하지 마소서. 우리를 재난에서 구원하소서. 이 엄청난 환난에서 가련한 백성들을 구해주소서. 아유, 아유, 신부님, 신부님.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운 것뿐입니다.
어떻게 괜찮다고 하세요? 아, 제가 모를 줄 알고요? 에이, 박해 때 그렇게 고생하시고도 곧바로 전기 활동하셨으니, 아, 신부님 몸이 무슨 뭐 강철화라도 된 건 줄 아세요? 그걸 여태 몰랐단 말입니까? 아이, 농담하지 마세요. 에이, 자, 하루라도 좀 쉬세요. 자. 이보시오, 이보시오. 잠시만. 당신이 아직 죽지 아니하여 세를 받을 만하면 내가 너를 씻기되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노라. 아멘. 걱정 마십시오 할머니. 이 모든 것이 언제부터 이러신 게냐? 모릅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 배 아프다 그러더만 옆집 태식이네 언니도 쓰러졌습니다. 어딜 가시는 겁니까? 지금 밖에는 역병이요. 아, 지금 마을 전체가 돌림병이 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떠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쩝니까? 사람들은 아직 돌림병인지도 모르고 있어. 그 일단 산 사람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어? 그 당신도 살고 싶은 바로 떠나는 게 좋을게요. 아, 조금 있으면 나라에서 이 마을을 다 막아버린단 말이오. 자, 가지. 정말. 이보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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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지난번에 혼자 내려가셨다고요? 예, 아무리 찾아도 아, 나 진짜 이거. 아, 그럼 도망걸러 가시게 틀림없어요. 아, 그러지 않고서야 신부님 혼자 어디로 갑자기 사라지셨단 말씀이에요? 아, 거기는 지금 역병이 돌아가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신자도 몇 명 안 될 뿐고 다들 외교인들인데 와 거기 가셨겠습니까? 아, 그럼 도대체 좀 어디로 가셨단 말씀이에요? 아이고, 빨리 시체들을 모으고 성한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자, 어서요. 어서.
위험한 사람들은 어서 밖으로 나와 죽을 드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신문에 천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의 이 비천한 종, 주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따르겠지만, 천주님께서 지금 저를 부르시면 불쌍한 어린 양들은 어찌합니까? 여기 있는 이 조선이 불쌍한 양들을 위하여 조금만, 아니 하루만 더 주님께 갈 시간을
시모님, 힘드신데 저 쉬었다 갈까요? 신부님, 아유, 세상에, 아, 얘 왜 이렇게 뜨거워요? 아, 신부님, 눈 좀 떠보세요. 신부님, 신부님, 눈 좀 떠보세요. 정신 좀 차려요. 아유, 제발 눈 좀 떠봐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는. 이 신부님이 어떤 신부님인데 이렇게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일어나봐요. 아, 일어나보시란 말이에요. 이 조선발도에 신부님보다 강한 분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발 우리를 가시지 마세요, 신부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잠시만 두고 계세요. 제가 가서 의원을 모시고 올게요. 내 사랑하는 조국에서 어질고 불쌍한 우리 교우와 백성들을 위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절 온전히 천주님께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전 지금처럼 그저 쉼없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